안녕하세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코로보라 넥스트의 타케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쉽게도 현장 참가는 못했는데요. 이 사태가 끝나고 여러분들을 무사히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프라라는 일본 게임 회사가 모회사인 CVC입니다. 2015년 설립이고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이 해외 기업입니다. 저희 포트폴리오고요. 일본, 한국, 미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드부터 프리 IPO까지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투자를 했고요. 작년에 상장한 플리토를 포함해서 9개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인 리얼 라이프,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보다 즐겁고 멋지게 만드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요새 일본 스타트업 업계 어떠니라는 얘기로 들어가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스타트업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총액은 매년 최고액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조달 기업수가 2,000개를 넘어섰고, 또 2019년에도, 이 그래프는 조사 현재 시점이고, 조달 금액은 5,000억엔, 약 5조 원, 그리고 조달 기업수는 2,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자료 출처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은 한국은 자본의 출처가 팁스, 벤처 투자를 위한 모태 자금 등 국가 지원이 대부분인 반면, 일본은 일반 기업들이 CVC 그리고 투자 펀드를 설립을 하면서 금액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9년 투자액 중 투자가 속성 비율을 보면 CVC가 포함된 VC가 46.4%를 차지하는 반면, 일반 법인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거의 30%가 됩니다. 간접적으로 LP로 투자를 하거나 펀드를 조성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회사를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CVC 설립도 기업들이 적극적입니다. 펀드가 아닌 CVC 설립 추이를 나타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스타트업 투자가 활발해진 2016년 이후 1년에 20개 가까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사 현재 시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잘 아시는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 그리고 시세이도, 또 자본 투자하는 왠지 거리가 먼 것으로도 느껴지는 우체국이나 그리고 철도 회사에서도 투자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벤처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붐이고 누구나 CVC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서 CVC를 올해 6월 달에 만든 오리엔탈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2월 이후 계속 무기한 휴무 중인 상황에서 이번 달에 펀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리엔탈랜드 같은 경우 수익이 디즈니랜드와 그 주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 그리고 위기감은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영향에도 투자 유치 기업 수는 조금 주춤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2019년 숫자고 이쪽이 2020년 투자 유치 기업 수인데요. 투자 유치 금액은 실 작년 같은 시기에 큰그 대형 투자 유치가 있었던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오리엔탈랜드에서 펀드를 설립을 했거나, 더 여기 계시는 글로벌 브레인, 일본 VC인 글로벌 브레인에서도 올해 2개 펀드를 설립을 하신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VC 업계 분들이 규제 완화를 눈앞에 두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CVC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정책적인 움직임을 소개드리면 아주 핫한 제도가 생겼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금 제도 라는 것이 작년에 법원을 통과를 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서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오픈 이노베이션, 즉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협업을 촉진시킨다는 조세 제도인데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의 CVC 혹은 일반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이 되죠.
이러한 회사들이 설립 10년 미만의 스타트업에 1억엔, 약 10억 원을 투자한 경우 출자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감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투자를 했을 경우 1,000만 엔, 즉 1억 원 투자를 하면 이 혜택에 적용이 됩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25%의 권제를 받으면 대기업이 10억 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 경우 오픈이노베이션 조세 전이면 10억엔 그대로 법인세가 적용되었던 것이 적용 후에는 25% 감면된 금액의 법인세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일본 기업이 한국 스타트업을 포함한 해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도 이 혜택 대상이 됩니다만, 이때는 5억엔, 즉 50억 원 이상 투자를 하면 감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 실행의 날짜를 맞춰서 스타트업에 투자한 CVC나 일반 대기업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올려서 1억 엔 이상으로 검토를 해볼까라는 VC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3월까지의 기한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경제 산업성에서 세우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잉여 자금과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본격 시도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경기 회복으로 일본 기업의 내부 유보, 즉 잉여 자금이 늘어나면서 일부를 벤처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고 싶다라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산업성에서도 강한 워딩을 쓰면서 시범 삼아 투자를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진지하기 위해서 투자 금액 중간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시범 삼아가 아니라 서로 진지하게 이 워딩을 쓴 것에 되게 놀라웠습니다. 시 투자를 받는 조건이 10년 미만의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매출 제한이 없는 부분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에서 많이 일을 썼겠구나라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동시에, 또 투자에 있어서의 협업이 꼭 의무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밸류에이션만 올라가는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본에서 현재 활약하고 있는 스타트업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니셜이라는 방금 보여드린 그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액 보고서를 낸 보고서에서 2019년은 사스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금액 그리고 IPO로 봤을 때 사스 기업들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흐름인데요. 2019년에 상장한 기업들인데요. 한국의 리멤버와 같은 명함 관리 앱인 산성 같은 경우 명함을 전리하고 기업 내 외부 인맥 공유 그리고 관리를 하는 SaaS 모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시드 투자가 2007년이었지만 상장 시 공모가 기준으로 시드 투자가들에게는 무려 550배 리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PO를 한 크라우드 회계 시스템의 후리도 중소기업 점유율 1위를 하는 활약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지만 또 작은 기업의 니즈를 보면서 창업 8년 만에 상장을 후리는 했습니다. 아쉽게도 두 개사 모두 저희 회사에서는 투자는 못했는데요. 투자 유치 순위로 보면 1위는 MAU 2천만 명인 일본 국민 뉴스 앱 스마트 뉴스고요. 2위는 사스형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하는 프롬스크래치입니다. 오늘 계시는 글로벌 브레인 헌조희 이사님이 소속이신 일본 VC에서도 투자를 프롬스크래치에 하셨었고요. 그 외에도 자동 운전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결제 서비스, 소형 위성금, 반려동물 미디어 등이 900에서 60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즉 이게 작년에 화제의 스타트업인데요. 여기에 순위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투자 유치를 대형으로 했었던 기업이 명함 관리, 산산이나 회계소프트 프리죠. 여기가 무사히 상장을 마쳤다고 볼수 있고, 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핀테크나 헬스케어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순위권에 들어가 있었지만, 올해는 이런 자동운전이나 소형 위성금 등의 기술 기업들의 대형 투자 유치가 눈에 띄게 되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설립 연도를 보면 대부분 5년 이상 10년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되게 선순간 창업자분들이 잘 버티다가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때 지금 노를 젓고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뭐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낮아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올해도 또 대형 투자 유치는 일본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활약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일본에서 잘 되는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라인, 그리고 다음 카카오. 카카오는 뭐 메신저로는 크게 퍼지진 않았지만 만화앱에서 일본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되었고요. 뭐 사실 일본에서 만화로 한국 기업 1위가 되었다는 것은 저한테 되게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 뒤에도 또 많은 스타트업 분들의 도전이 있었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수학 앱을 제공하는 네스프레소 그리고 스푼 라디오는 일본 앱스토어에서 1위를 하면서 수익의 반을 일본에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K패션의 열풍을 타면서 일본 요준생 그리고 여고생 중에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 디홀릭.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 대기업에 인수된 PPD 스튜디오는 일본 매출이 작년 대비 300%의 급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네, 광고가 참 인상적인데요. 일본판을 출시하기도 전에 일본 언니들이 찾아보던 강남언니도 있고 네, 많은 활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콘텐츠 그리고 뷰티 쪽 기업인데요. 이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라인 카카오의 성공 그리고 전착의 공통점은 철저한 현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리소스를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그리고 일본 향 마케팅에 썼습니다. 사실 저는 뭐 물론 쉽지는 않지만 또 현지화만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유치는 많이 받았는데 사람이 없어서 현지화를 잘 못해요 라는 기업분들도 많은데 한류 열풍이 있는 지금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또 한국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일본의 20대 젊은 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인재들이 미래에는 더 많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기업분들의 진출도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러한 점은 아직 부족합니다만 또 그러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또그 미래까지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한국 그리고 세계로 나가려는 기업분들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국 투자 펀드를 한국 VC인 DKNI와 저희 코로보라 넥스트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강남 그리고 시부야의 사진인데요. 별 의미는 없고요. 네, 일본과 한국은 뭐 인구 구성 그리고 사용자들이나 기업들의 까탈스러움 같은 것을 보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두 나라를 주목하고 또 비교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이 사업 모델이 잘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더잘 되는 곳이 없을까라고 찾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가 한국에서 VC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발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다음에는 한국에서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